네, 김치형입니다. 벌써 11월이에요. 2달 남은 한해 동안 나와 네. 있을 뭐 경제 지표라든지 이런 거 전망해 보면서 자산 배분 전략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은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의 김영익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지금 경기 상황을 저희가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경제 지표들이 좀 악화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예. 같은데요. 교수님 보시기에 지금 우리나라 경제 상황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예, 우리 경제 별로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예, 경기 순환을 보면요, 네. 2022년 8월이 정점이었었습니다. 예, 그리고 계속해서 수축 국면을 보이고 있는데요. 예, 최근 뭐 여러 가지 경제 지표가 안 좋게 나오죠. 예, 3분기 GDP가 전분기 대비 0.1%로 한국의 예상치 0.5%보다 낮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어제 9월 통계청에서 산업활동 동향을 발표했는데 전월비 뭐 0.3% 감소했습니다. 특히 서비스업이 상당히 부진했죠. 예, 그리고 현재의 경기 상태를 나타내는 통계청에서 동행주 순환 변동치가요, 2022년 8월을 정점으로 예, 지난 월급 네. 예, 8월까지 계속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경기는 수축 국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런 가운데 지금 방금 말씀해 주셨듯이 3분기 경제 성장률 같은 경우에도 기대에 못 미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다면 연말로 갈수록 4분기도 지금 기대가 상당히 미미한 부분인지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예, 4분기는 좀 좋아질 것 같습니다. 뭐 당초 올 우리 네. 경제 성장률을 네. 한2.4 내지 2.5% 예상했었는데요. 전부가 2.2, 2.3% 안팎으로 내리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아마 2.2%, 올해 2.3% 성장한다면요, 4분기에는 2% 정도 전년 동기 대비 성장할 것 같습니다. 예, 전기비는 3분기 0.1%였는데요. 아마 4분기에는 0.78% 이 네. 정도는 성장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거를 예측하는 게 선행지수인데요. 네, 지금 나가고 있네요. 이 동행지수가 현재 경기 상태인데 계속 그 2020년 8월 정점으로 감소했고요. 선행지수가 작년 4월을 저점으로 계속 올라왔었어요. 그래서 경기 회복을 기대했었는데 네. 7월까지 올라가다가 8월에 떨어졌습니다, 좀. 그리고 이제 9월에는 8월하고 보합을 보였습니다. 네. 그런데 경기를 예측하는데 저 선행지수가 7월을 정점으로 꺾였느냐, 아니면 일시적 네. 조정인가,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향후 경기를 전망할 때 저희가 바라보는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 3개월 정도 지금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반등하느냐가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는 그렇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저는 뭐 11월, 12월에는 반등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선행지수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게 장단기 금리차예요. 네. 장단기 금리차라면은 그림 한번 보여주시면요. 네. 저기서 녹색 선인데 제가 10년하고 1년 그 국고채 수익률 차입니다. 그게 7월, 8월에 역전됐었어요. 경기가 나빠진다, 선행지수가 떨어진다 이렇게 보였는데요. 저기는 코스피하고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데 선행지수에도 이게 장단기 금리차가 1개월 정도 선행을 합니다. 그래서 장단기 금리차가 최근에 빠르게 확대되고 있고 앞으로도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은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가 지금 올라가다가 주춤거리고 있는데 장단기 금리차를 보면은 저는 11월, 12월 가가지고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가 다시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뭐 경기 침체 국면이지만은 저걸 보면 앞으로 경기 회복 조짐이 좀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저게 아까 그림에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 코스피에도 네. 1, 2개월 선행하거든요. 네. 근데 10월에 저게 많이 확대됐어요. 이걸 보면은 11월 말 주가 지수는 10월 모두는 좀더 오를 것이다. 그리고 12월도 오를 것이다. 이렇게 전망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 회복의 강도라든지 폭도 중요할 것 같은데 예. 그렇게 강하게 보지는 않으시는 거죠. 왜냐하면 예. 이제 사람들이 지금 경기 상황으로 봤을 때 그렇게 뭐 드라마틱하게 좋아지겠어라는 생각들을 좀할것 같은데요. 예, 드라마틱하게 좋아지지는 않을 네. 겁니다. 예, 오늘도 수출이 발표가 됐는데 수출은 그렇죠. 아직도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뭐 지난 3분기 뭐 2분기 보니까 3분기 보니까 소비가 조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가계 부채가 많기 때문에 아마 소비 증가세는 미미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선행지수가 증가하고 경기가 좀 좋아질 것이다, 4분기 이렇게 말씀을 네. 드렸습니다만은 그게 급격한 회복은 아니고요.
완만한 회복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완만하게나마 뭐 회복이 된다면 좋겠습니다. 네. 방금 또 10월 수출입 동향 말씀을 해주셨는데 10월 수출이 지금 4.6% 증가하면서 수출 같은 경우에는 13개월 연속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중요한 것이 또 반도체, 자동차 쪽일 텐데 10월 수출로는 또 사상 최대를 기록을 했잖아요. 항상 일평균 수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어땠습니까? 일평균 수출이 좀 많이 둔화됐어요. 아, 그래요? 예. 예. 9월에 29억 4천만 달러였습니다만 10월 보니까 26억 1천만 달러로 네. 예, 작년 동기보다 한 0.2% 정도 감소했습니다. 수출 증가세는 좀 둔화되고 있다. 예, 저기 그림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일평균 수출 금액이 지난 9월이 정점이었던 네.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증가세가 둔화되는데요. 저게 코스피하고 상관계수가 0.87 정도 굉장히 높거든요. 예, 그런데 일평균 수출이 10월에 둔화됐음에도 불구하고 네. 코스피가 더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네요. 그래서 일평균 수출하고 코스피를 평가해보면은 한 10% 정도 코스피가 저평가 영역에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평균 수출 금액도 줄어들었지만은 코스피가 더 많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저게 시간이 가면 또 제자리에 돌아오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11월, 12월에는 일평균 수출 금액은 현 수준 정도 유지하면서 10% 정도 저평가됐던 게 제자리 돌아오는 과정에서 네. 코스피가 오를 것이다. 예, 저거로 평가해 보면은 예, 지금 10월 말 적정 코스피가 한 2820 정도 나옵니다. 예, 그런데 현재 2550이니까요. 네네. 예, 지금 굉장히 좀 저평가됐다. 예, 시간이 가면은 제자리 돌아간다. 예, 그래서 제가 11월, 12월 코스피를 좀 낙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나마 다행스러운 부분입니다. 제발 또 11월, 12월에는 네. 올라서 코스피 플러스로 연간 수익률 마무리되기를 하는 바람입니다. 2800 왜 이렇게 멀어 보입니까? 그런데 요즘 상황으로 네. 보면 야 2800도 참 멀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지금 상황으로 보면 물론 경기는 조금 침체, 둔화 이런 것들을 보이고 있지만 거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시장이 많이 하락해 있다 이런 말씀이시고 예, 예. 뭐 11월, 12월 되면 조금은 그 반등이 경기도 조금은 나아질 거다 이렇게 말씀을 예, 예.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대외 변수도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미국은 이제 금리를 계속해서 인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예. 지금 전망은 11월, 12월도 다들 한 번씩은 하지 않을까 이렇게들 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한 번 기준금리 결정 남았지 않습니까? 예. 한국은행은 어떻게 할 걸로 보십니까? 예, 지난번 금통위원들 그 네. 다섯 분이 네. 뭐 향후 3개월 이내에는 네네. 금리 인하 없을 것이다 이런 전망을 했는데요. 예, 그 뒤로 우리 경제 성장 예상보다 낮게 나왔고요. 그다음에 예, 다음 주 화요일 날 10월 소비자 물가가 발표되거든요. 네. 예, 그런데 제가 예상하면 1.2% 많이 안정되게 나옵니다. 예, 그래서 환경이 변했기 때문에 예, 저는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높다입니까? 금리 인하 해야 된답니까? 아, 제 생각은 해야 된다. 네. 아, 해야 된다. 예, 근데 뭐 금리는 네. 그분들이 결정하니까. 그렇죠. 예, 제 생각에는 지금 적정 금리를 제가 추정해 보면요, 2.5%가 나요. 예, 그리고 국고채 수익률 저 그림에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현재가 2.9% 안팎이거든요.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 국고채 수익률이 기준금리보다 0.4%포인트 정도 높습니다. 그래서 국고채 3년 수익률이 2.9%라는 거는 시장에서는 기준금리 2.5%를 예상한 거예요. 네. 예, 그리고 지난 거 10월에는 미국 금리가 오르기 때문에 우리 시장금리가 좀 올랐지만은 예, 저는 다음 주 화요일 날 10월 소비자 물가가 제 예상대로 1.2% 발표가 된다면 그 정도라면은 시장금리는 한 단계 더 떨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금통위에서 이번에도 금리를 동결해서 가버리면 시장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주변 상황이나 이런 거 보면 예. 금리 인하를 해야 될 필요성이 더 높아졌다라고 말씀을 주셨지만 예. 네. 시장은 별 영향 없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예, 저는 시장이 굉장히 똑똑하다고 보는데요. 늘 그 금리에는 미래 물가 상승률, 미래 경제 성장이 들어있거든요. 시장금리가 사실 기준금리보다 먼저 떨어졌죠. 네. 예, 시장금리가 떨어진 건 앞으로 물가상승률 낮아질 것이다. 경제성장률 낮아질 것이다. 그런데 시장이 예측한 것처럼 지금 그대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장은 똑똑하다. 시장은 이런 모든 경제상황을 반영하고 뭐 기준금리 동결하더라도 네.
시장은 경제상 물가상승을 그대로 반영하면서 똑똑하게 반응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지수는 너무 지지부진하기가 더 안타까운데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평균 수출 대비해서 좀 부진한 양상. 그래서 연말에 코스피가 더 갈 것이다라고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YTD 기준으로 보자면은 그러니까 연간 기준으로 코스피는 마이너스 수익률 네. 한 마이너스 3.9% 정도, 코스닥은 마이너스 15% 기록하면서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도 부진하잖아요. 예. 연말에 이를 염두에 두고 어떻게 전략을 세워볼까요? 네, 저는 우리 주가가 말씀드렸지만 일평균 수출 명목 GDP에 저평가됐다고 그랬습니다. 네. 11월, 12월은 저평가된 게 제자리에 가는 과정이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금리도 떨어지고 주가도 오를 수 있다. 네, 그래서 우리 가계 자산 중에서 지금 46%가 현금 및 예금인데요. 네. 이 비중이 너무 높다. 이 비중 줄이고 채권하고 주식 비중 늘려야 된다. 네, 그게 4분기 뭐 11월, 12월 대응 방향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지금까지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의 김영희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